들리시나요? 마이크? 오케이, 네, 좋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나라입니다. 와! 모든 것은 다 요정 피디님 탓. 아, 선생님은 돈 벌러 가셨어요. 네. 연남동에 오는 게 외근이고요. 오늘은 이제 모처럼 외근이 아닌 이제 그 요정님 계신 곳에서 아마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오늘 저희 1부에서 이제 하기로 했던 게 제가 핸드폰 잃어버려서 정말 큐시트를 방송 중에 가끔 보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스트리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 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. 아까 내 IQ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획을 지금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IQ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과연 IQ 얼마일 것인가? 예! 그렇죠. 1년 중 30일이 있는 달의 총 개수는? 30일이 있는 달이요? 2월달로 왔다갔다 하잖아요. 아니에요? 나라 이거 잘 모르는데 몇 개죠? 1월은 4개예요? 4개예요? 4개 가겠습니다. 일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세요. 이봐, 네모칸 안에 들어갈 모양을 알맞은 것은 위에 거 규칙이 뭐죠? 이거 막 규칙 같은 거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잘 나오는군요. 아, 첫 번째 거요. 첫 번째 거 왼쪽 맨 위에 거요. 네, 왼지 느낌. 느낌이겠죠? 아, 마이너스 1, 2, 1, 3, 4, 4. 이거 규칙 알 것 같아요. 앞에 두 개 더해서 뒤에 거 맞죠?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, 2 더하기 1은 3, 1 더하기 3은 4, 3 더하기 4는 7, 7 하겠습니다. 7. 자, 이거는 왼쪽 두 번째요. 왼쪽 두 번째요. 네. 아무 모르겠어요. 뭔가 오디오를 채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채워요?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. 어느 한 우주선이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이상한 언어로 된 세 개의 메시지를 받았다. 훈장은 이 메시지를 연구하여 위험 로켓 폭발이고 위험 우주선 화재이고 위험이라는 거는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. 그럼 플러스 표시는 폭발이겠죠. 저 탑 모양 비숏 모양은 위험. 나의 모양은 로켓. 로켓일 것 같아요. 로켓 이겠죠? 물음표 안에 들어갈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동그라미 전부 네모들이 나와 있는데 세모가 마지막 칸에 안 나왔으니까 세모의 까만 동그라미. 세모의 까만 동그라미. 아, 네, 아름답네요. 뭘까요? 이거야말로 정말 찍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오른쪽 첫 번째 가겠습니다. 찍어야죠 뭐. 방법이 없어요. 라이브 6시까지입니다. 네. 어디 찍은데 90% 아니었나? 나라의 잠재 의식 아닐까요? 네. 네, 나라의 IQ는 124입니다. 나라의 IQ는 124. 그렇죠.